그렇게 뭐 기간이 길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인천의 5대 서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예, 그렇죠. 예. 검여 유희강, 예, 동전 박세림, 예, 그, 우초 장인시, 예, 그다음에 송석 정재흥,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여 신경희 선생님. 예. 아버님은 사실 서해보다는 서양화 쪽 하셨나요? 처음에는 서양화를 하시다가 여기 박물관장 하실 때는 서양화를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보내드린 사진 중에 그때 어떤 분이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여기 1층. 예, 예. 지금 이 공간에 이 벽면이 어떤 식이었냐고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한 서너 살 때 여기서 며칠 그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 숙소처럼. 예,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1981년까지 여기 근무하셨던 공무원이 예. 다녀가셨어요. 그분 얘기가 1층은 말 그대로 이제 살림살이 하는 집으로 그래서 얻었다. 예. 자기가 근무할 때도. 그리고 위에도 관장실, 그 다음에 뭐 숙직실. 예,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은 공개되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처럼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기억하시기에도 그러시죠. 아주 어릴 때라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 여기 지하 공간은 좀 약간 기억이 나요. 제가 직접 저기를 여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어제 저기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지하에서 여기 올라가는 계단 계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바로 저 앞에. 바로 요도로 입구에 그 여기 근무하셨던 그 방한식이라는 그 공무원 2년간인가 근무하셨는데 예, 방한식 씨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세요? 동창이에요. 아, 아 그러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방 선생님도 지금 아산인가에 계신데 주말부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연락드려서 저희가 똑같이 모시고 그러니까 구슬 체력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래 만나셨어요? 아니요. 그 친구가 저기 동사무소에 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보고 아이고요. 예, 나중에 여기에서 예. 박물관장 지낼 때는 얘기만 들었죠. 박물관장을 지내신 건 아니고 박물관 담당 주사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하실 때는 3급 달고 명퇴하시고 예. 명퇴하시고 나서 또 다른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그 큰 아파트 건설 공장의 현장에 그 감리하세요. 그 연세에도 지금도 아 선생님 아시는구나. 예, 예. 동창이시구나. 야 인연이 이렇게 되네요. 예 인천이 작기 때문에 맞아요. 예, 한 달이 건너면 좀 더 아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그 방생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분이 81년도인가 이렇게 나가지고 90년인가 이제 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천이? 예? 인천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 300 몇만 예, 300만 다 됐거든요. 예. 대단히 크게 성장한 건데 물론 뭐 강화도가 들어오고 뭐 다 이렇게 다 부평도 들어오고 편입돼서 그렇긴 한데 그 당시 생각하면 지금 그리고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도 야 인천이 그냥 1회 도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부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장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게 그 저희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인천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인천의 오늘을 만든 사람들 그때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다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초기에 그 3대 박물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예, 그 도시 자체가 파괴되고 뭐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은 사실은 그 뭐 둘째 치고라도 문화적으로 이게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토대를 닦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처음에는 저희가 이 공간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냐면 그 이경성 선생님이 53년도에 예. 피난민들
시민들 여기 앉혀놓고 영화를 상영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예, 그게 기록으로 나와요. 아, 그래서 아, 진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뭔가 시민분들한테 아, 이렇게 뭔가 쓰임새 있게 해야 되겠다. 아, 그걸 어쨌든 그런 목표점 자체를, 방향선 자체를 제시해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들여다 보니까 이경선 선생님 이후에 유희강 선생님 그리고 우문고 선생님 다 또 친구 분들이시잖아요. 예, 예. 야, 이 세 분이 사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기획하고 도모한 일들이 상당히 많겠더라. 그리고 주변에 나무 심으시는 사진 많이 나오거든요. 나무 헐벗은 산에 이 자유공원에 나무도 심으시고. 예. 야, 그러면서 야, 이분들 얘기는 다시 한번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게 이 공간도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건너편 공간 제가 모시고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제 공간이 계실 때도 아마 시장 관사였을 때 예, 예. 계실 때도 근데 방한식 선생님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건너편 공간을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 거리는 되게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오히려 거기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혼나고 그랬대요 공무원이. 근데 그걸 다 지금 개방했어요. 7월 1일 날 이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뭔가 보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랬거든요. 그게 7월 1일인데, 아, 7월 1일 날, 진짜 이, 지금의 인천을 만든 사람들, 그분들한테 뭔가 얘기도 한번 듣고 싶고, 그 들은 얘기들도 전해주고 싶고, 한 그런저런 맥락에서 한번 어려운 그런 하십사 하고 제가. 예, 감사합니다.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예, 예. 그 마이크 벗으셔도 될까요? 조우성 선생님 아세요? 예. 그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예? 관계가? 글쎄 뭐 선배죠 뭐. 선배네? 예. 아. 저보다 위시니까. 어. 조우성 선생님은 저 우 선생님을 기억하기를 사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 우경우 선생님 혹시 사진 하셨어요? 아 저요? 예. 아 그냥 아마추어로 아, 그러더라고요. 맨날 예. 사진기들하고 뭐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쭤보니까. 아, 아마추어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사진 전문은 제 동생 있어요, 막내. 아, 그래, 잘못 기억하는구나. 아, 걔가 그 조우선생님의 제자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 그 기억하시는구나. 예, 그 얘기. 아, 그렇구나. 그럼 동생분은 어디 계세요? 예. 동생분은 어디 계세요? 인천 살다가 작년에 저쪽 그 화성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아.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페북을 보니까 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렇게 활동하시는 주변 분들이 친구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글씨 쓰신 글 중에 어떤 게 있냐니까 아유 나만 재주가 없다 뭐 이런 거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본 것 예. 같아요. 그거 제가 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아드님 사진을 올리시죠? 네. 예. 변호사 하시는 예, 아드님. 예. 그 제가 가끔씩 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지난번에 이 벽면을 저기 말씀하셨는데, 이 벽면에 그 돌이 아니라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그림 그리는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네네. 그 벽면에 그냥 세멘트에다가 패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줄는 거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도 그게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다시 이 위에다가 세면을 덧칠하고 예, 예, 그렇게 예, 예, 그런 식이죠. 예.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지금 2007년도 저희가 이 리모델링 할 때도 이건 안 건드린 상태였는데 이랬대요. 아마 그 전에 뭔가 하면서 그걸 걷어내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이 골조 자체는 사실은 이게 이 건물이 1901년에 지어졌거든요. 네. 아마 그대로일 거고 여기 보시면 인성학교 담벼락 중에 어느 구간도 그렇게 돼 있대요. 옛날에 붉은도 적벽굴에서 그게 일제시기에 쌓았던 건데 그 위에다가
시멘트 칠하고 이렇게 옛날에 보강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죠. 시멘트가 그 최고의 나름 기술이었으니까 더 쉬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박물관 시절에는 이게 시멘트였네요. 예, 예. 그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었다. 예. 1000개가 이렇게 내렸다가 세웠다는 예, 예, 그런 식이죠. 예. 나무로 된 거. 그죠? 그리고 방 선생님 증언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건 아니고 그쵸? 직원들이 썼던 예.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여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대요. 제 기억으로 저 어릴 때 기억 때 이쪽에 평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평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여기 숙소처럼 쓰셨어요 아버님도? 예, 그렇죠. 관사 숙소처럼 그냥 이 작업하실 때. 저는 이걸 갖다 그냥 관사로 저기 관사로 생각했고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저 어렸으니까 예. 이제 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 오시게 된 동기가 이천에 내려 오시게 된 동기가 이경선 선생님이 네네. 여기 관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서울 미국 공보관 미술과장으로 계셨는데 아 서울 미 공보관 미술과장 예 아. 근데 이제 유희광 씨 소개를 해가지고 이경선 선생님을 만나뵀는데 이경선 선생님이 인천에도 서울 그런 미국 공보관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내려가지고 정말 도와달라 해가지고 인천에 유희광 씨랑 저희 아버지랑 그 친하고 하니까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당장 가실 데가 없으니까 아마 여기에 갖다 숙소로 그래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럼 그 당시에는 결혼 안 하셨을 때 아니죠 결혼했을 때죠. 결혼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사신 거라고 네, 50년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미 공보관 할 때는 미혼이셨나요? 그죠, 미혼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신문 기사가 우문국 씨 결혼식에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이 기사가 있거든요. 인천에 산 거라고 해서. 예예, 인천 중화로에서. 네네, 아 중화로에서 다 나오네 역사가. 아 그러시구나. 그 아버님이 고향은 황해도 해주십니다. 해주시죠. 유희강 선생님도 해주신가요? 예? 유희강 선생님은 여기 인천 서구 신천동 예, 신천동이시고 고 우현 고유섭 선생님이 예, 황해도 오시고 황해도시고 또 황해도가 있던데 이쪽에 인천에 황해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고향이 인천이에요? 저는 이제 피난 가가지고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고야 경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자라기는 인천에서 살았고 아 그렇구나. 인천에 계시다가 전쟁이 나서 네. 옮겨가셨네요. 그 당시 몇 살이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누구요? 저희 아버지 말 아니 선생님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대요. 아 태어나기를 예. 말 그대로 네, 피란가가지고 임신 상태에서 그게 결국 50년이네? 50년. 51년생입니다, 저요. 아, 51년? 네, 그러면... 아버지가 50년도에 결혼하시고. 아이고야. 그럼 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경주에 계셨나? 그때도? 그렇겠죠. 인천에는 뭐, 51년도. 네. 그러셨구나. 아버지의 비망록은 아니고, 그 기록을 보니까 피난 가실 때, 이경성 선생님이 여기 있던 그 옛날 저기들 갔다가 아, 네. 어떤 개인집에 맡기고 개인집하고 여기 이제 방공하고 예. 여러 군데 숨기셨어요. 예. 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록은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럼 유희강 선생님은 이제 유희강 선생님이 2대 관장님이고 예. 상대하셨으니까 오히려 유희강 선생님하고 더 가까우셨을 수 있겠구나. 이경성 선생님은 이제 인천에서 활동한 적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이런 생각 가끔 해드렸어요. 왜냐면 이경성 씨가 저희 아버지를 인천에 불러 오고 본인은 서울로 가시고
근데 서울로 가시긴 했는데 그 홍익 때 강의하고 하실 때도 여기서 출퇴근하셨다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 선생님 어디 사셨어요? 우문근 선생님은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요 옆에 지금 그 내리교회 그 뒤에 네네. 거기 있다가 도서관으로 갔다가 도서관장님도 하셨죠? 아니요 도서관장 장인식 선생님하고 아니까 그 당시만 뭐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도서관에서 생활하다가 도화동으로 가가지고 도화동에서 그는 한 십몇 년 살다 그러셨어요? 예. 그럼 우문근 선생님 자제분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포함해서 저희 거 2이나 2년인데 제 바로 밑에 애가 저기 우선덕이라고 글 써요. 소설가고 그 밑에는 그 피아노. 아 그래도 참 해보기 그래 하신 것들 다 그런데 나만 뭐 아 그러니까 실제 박물관장 그 이후에 박물관장 그만두신 이후에는 선덕이하고 그 둘째 셋째 걔네들이 아버지를 갖다 많이 도와줬죠. 저는 학교 때문에 저기 하고 선생님은 이제 객지에 계셨구나. 아니요 객지가 아니라 저 그 당시만 해도 저 그 입학 시험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인천인데도 이제 그 머리 좀 컸다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죠 뭐. 그 아주 오래된 기억이 지금도 있으신 거예요 이 공간에. 예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있으신 거예요. 예 한 서너 달 때 기억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렇게 임시 숙소처럼 그냥. 예 예. 그리고 요 뒤에 저 원나라 중앙인가? 예, 예, 맞아요. 원나라 때 예, 그 종이 두 개가 크게 예, 있었죠. 예. 거기서 놀던 생가. 그게 중국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들은 보물인데 저기 사람 올라가고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립박물관에 잘 보관하고 예. 있고 그 종도 이경면 선생님이 여기 세관창고 일본을 관찰내려고 예. 하는 거를 갖고 왔다 예,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사진 보면 이 건물 바로 옆에 그 종 있는 자리에 예. 또 가건물들이 또 붙어 있는 사진들이 나와요. 이제 조그만 그 아마 그 입장료나 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매표소처럼. 예, 예. 그러면 거기서 표 받아서 일로 이쪽 문으로. 예, 이쪽 문. 이쪽 문 들어갔고. 예, 이쪽 문 뒤로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관장 하시면은 이쪽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예. 저쪽 문이 그러면 우문근 선생님 계실 때 만들어진 문이네요. 예. 그럼 정확한 몇 년도는 모르시고 관장 시절에. 그러니까 개보수잖아요. 예. 하실 때. 개보수 끝나고 나서 아마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날짜 여기가 그렇겠죠. 근데 그 기록이 사실 잘 없어요. 예. 이 건물이 원래 문이.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원래 앞이었어요. 그 잘 모르시죠? 기억이 없어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1년 만들어질 때는 문이 앞이 있었어요. 예. 앞에 이렇게 기억대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 사진이 있어요. 예. 사진이 있고 그 문이 언제 없어지고 옆에 문이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저 문도 기록이 없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네. 우문근 선생님이 계실 때 그 사진은 있어요 제가. 어떤 사진? 그 앞에서 그 저기 그 개업에 재개관하는. 예, 재개관할 때 행사 그 사진이. 지금 사진이 있어요. 아, 그 당시 행사할 때. 예. 선생님 들어가 있으시고. 예, 저하고 제 동생이랑 저희 아버지랑 제 사촌 여동생 같이 이렇게. 아 그래. 예, 찍은 사진이. 아,
그거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네? 본인은 중요한 기억이니까 이제 동의 받으시고 인천을 위해서 주셔야 돼요. 인천을 위해서.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못 살 때는 뭐 기록도 변변치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사실은 사람의 기억을 쫓아서 이제 구술체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고 그게 한 분의 기록은 객관성이 없지만 또 다른 분의 기억을 합치면 그렇죠. 객관성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일종의 숙소처럼 쓰였다. 그 다음에 계단이 있었다. 계단이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었고 외부 일반인용은 아니고 이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여겼다. 그 지금 벌써 방한식 선생님이 이어서 두 번째 증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로 남는 거고 인천을 위해서 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직규 관장님이 여기서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야, 여기 생활한 건 아주 전통이 됐구나. 네. 그게 방한식 선생님이 1981년인가 그때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그랬대. 그때는 그 노총각들 있잖아요. 장강한가 노총각들. 네. 주사로 치료하면은 여기 그냥 생활했대. 살림집도 여기도 있고 저기 두 집이나 있을 때도 있고 그랬대. 네. 그러시구나. 야, 오늘 잘 모셨네. 제가 페북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선생님한테 건네고 싶어도 이 페북도 잘 어렵사리 하시죠. 어렵게 하시죠. 네. 페이스북을 이렇게 네. 어렵게 하시죠. 다루는 게 그러니까 막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친구분 중에 항상 저희 이렇게 이 자주 오시는 그분 성함이 최근에도 하는 걸 다 하셨던데 윤성만 씨. 윤성만 아니고 제 아주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 한번 봐야겠다. 그분하고 말씀도 잘 나누시던데 제가 알아요. 박창규 선생님. 아, 예. 친구분이세요? 예. 아, 항상 오셔가지고. 예. 이분도 인천에 사세요? 네? 인천에 사세요, 인천에? 재고 나오시고요. 재고 나오고, 저기 지금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용인에 삽니다. 예? 저도 용인에 삽니다. 저도 용인에 산다고요. 아, 그럼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 텐데. 아니요, 이제 수인 분당선이라고 예. 생겼잖아요. 그럼 앉아서 한 시간 반이면 오고 차로 다닐 때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네, 일찍 오고 늦게 가고 하니까 47km 정도 되거든요. 저기 검열 선생님 자제분이 작은 자제분이 네네. 용인 살아요. 아, 그러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는 이제 이 어르신들 간에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자제분들도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친하게 지금도 이렇게 교류하시고 예. 이거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유희강 선생님이 이제 풍이 오셔서 소위 이제 오른손을 쓰시다가 예. 왼손을 가지고 연마하신 게 7년 정도를 이렇게 연마하셔서 다시 이렇게 새 대가로 다시 반열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나 혹시 이렇게 공유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어려우실 때. 가끔 갔었으니까 저도 그때 이제 화곡동에 계실 때거든요. 네네네. 예. 강서구 화곡동. 예. 네네네. 거기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를. 거기에 그 거묘 무슨 한자 한 북글씨 배우시는 학당 같은 걸 만드셨죠. 기록은 그렇게 있어요. 예. 예, 하셨던 걸로. 예. 뭐 종로에도 있었고. 아, 예. 그걸 한 군데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종로에서 하시다가
여기 그 펜션에셔가지고 아마 그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예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일정에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은 학원, 뭐 학교, 뭐 이런 예, 거 다 예. 그냥 다 하셨나 봐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생업처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는 또 저기 그 예술가들이 그 그쪽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구나. 그 거면 선생님 작품이 굉장히 큰 사이즈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아가시고 나선 거 아니게 이제 직접 말씀을 한번 인천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천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수장고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성균관대로 예. 갔잖아요. 그거 잘 아시죠? 그, 예. 그 사정을 그러면서 뭐. 그 가족분들이나 뭐 섭섭하시거나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셨을까요? 가족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죠. 본래 저 그 유희관 선생님이 인천을 갔다가 그 고향이고 하니까 고향 땅에다 저 그 해주고 싶었는데 그 당시 그렇더라고 조건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못 받았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죠. 한 두 달, 한 3개월 됐나? 인천에 한번 왔었어요. 용인 사시는 자제분이. 예, 예. 와가지고 또 같이 하면서 또 참. 그렇죠. 인천에 저 아무리 정보가 이제 없어지니까. 아, 없지 않습니다. 예. 그게 꼭 뭐 다른 데 사시고 그렇다더라도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엄혹한 전쟁 직후에 이 폐허가는 이 땅에 문화적으로 뭔가 인천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에 박물관을 안 세우고 안 가꾸고 했으면 여기가 이 동네 전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제가 알기로 뭐 나중에 이제 저도 어떤 기록 보고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소가 그 옛날에 그 문화인들이 모임 장소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강성 선생님을 뭐 위주로 해가지고 뭐 서예가 시인 문인 화가들 여기서 만나가지고 뭐 저녁 때는 소주 한잔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실은 헌신적인 활동들 그게 사적이든 공적이든지 간에 어쨌든 문화가 지켜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지금 저희가 나름의 감동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냥 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냥 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뭔가 주인이 되었고 이랬다면 과연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연구가 있으시건 없으시건 떠나서 이미 인천의 오늘을 만들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가족 이런이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인천이 이제 서울 인천 이런 것처럼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게 성장하면요 다시 이제 문화를 찾고 정신을 찾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올해가 아마 그게 첫 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력해 주십시오. 아, 그럼요. 예, 예. 일단 뭐, 여러 이렇게 공공에 계신 시장님,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과의 과장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소양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관심 갖고 하시니까 충분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7월 1일 날 여기 다 여기서 크게 행사를 해요. 독립 기념 그걸로 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5분짜리 영상을 많은 분들 인터뷰하고 짧게 압축을 해서 5분짜리를 만드는데 그 중요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인천 독립 40주년
축하합니다. 어? 인천 시민의 집 개방을 축하합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메시지는 그 건너편 가서